강원도는 제13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에 오승재 SK에코플랜트 프로를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. 도는 이만희 전 사장이 최근 사직함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오승재 SK에코플랜트 프로를 신임 사장으로 최종 임명했다. 도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이후 경영 정상화, 2024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등 국제 대회 지원, 미래 신동력 사업 발굴 등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그를 신임 사장으로 선발했다. 춘천 성수고와 한양대를 졸업한 오 SK에코플랜트 프로는 SK에코플랜트 수도권 지사장, 중부 지사장 등을 지냈다. 연합뉴스.